안녕하세요. 제 학년이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또 집들이 뚝뚝 떨어져 있고 해서 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라 해봤자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계속 자라면서 상당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놀거나 산에 가서 놀고 했던 게 그래도 실제는 그렇게 외롭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고 덕분에 책에서 배웠던 그런 자연현상이나 이런 걸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과학자가 되고 나니까 아주 쓸모있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컸던 게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자연과학부란 곳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보니까 수학하고 물리는 이미 뭐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생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화학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안된뭐 마치 잡탕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화학을 선택을 했고 또 이제 나노를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된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여기를 가면은 재미있게 연구할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그 용어를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성격이 소심한 게 아니고 성격이 나쁜 거예요. 실험과학자들은 실험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겪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격이 까칠해지겠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아주 꼼꼼한 거고 또 실패도 많이 하니까 성격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나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학문에 머무는 게 아니고 여러 학문의 그 경계 지역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배웠던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땐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나노 과학자들은 성격은 나쁜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나무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먼저 나노의 매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제 10대, 20대가 나중에 활동할 시기를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지금 이제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직업 분야 중에 보면은 이 영역, 저 영역, 여러 분야를 공부를 하고, 융합을 하고, 모험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나노 분야에서 과학자가 된다면은 직업 잘릴 없어질 걱정 없이 재밌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 또 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물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런 물질들이 할수 있는 성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밝혀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발적인 현상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명 현상을 이제 보게 되면 생명 현상은 거꾸로죠.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엔트로피가 무지 감소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명이 왜 만들어졌느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또 사람들은 합니다.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물질 세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괴를 하기 때문에 우주의 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런 엔트로피 증가를 위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화학자들한테 있어서 미스터리이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나노라는 분야는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아직 성장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생활에는 나노라는 나노 기술이 많이 침투해 있고요. 그리고 나노 기술이 계속 성숙하면서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정도는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노 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에 우리 나노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도 많이 바뀌게 될 텐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 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부분을 수정해서
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